이제 우리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강국으로서 그 기틀을 잡았다. 고구려의 만 백성들이 우리의 전공을 크게 기뻐할 것이니라. 정말로 니놈의 목을 가져가마. 대장들은 잘 듣거라. 고구려와의 전쟁을 다시 준비하거라. 폐하, 어찌 다시 전쟁을 준비하라 하시는지요? 준비가 되는 대로 고구려를 다시 공격해 이 모든 수모를 반드시 대갚아줄 것이다. 하오나 폐하, 지금 우리 후현 상황으로는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리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이미 너무 많은 병력을 잃었고 재정 또한 바닥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후연을 재정비해야 하옵니다. 내 이놈! 나더러 이런 지옥을 안고 그냥 살아가란 말이 되냐? 이는 지금 혼자만의 지옥이 아니라 우리 후연 백성들 모두의 지옥이며 상처니라! 다들 보지 않았느냐? 저 고구려 놈들의 말발굽에 무참하게 짓밟힌 우리 후연의 병사들을, 그 처참한 모습들을 다들 보지 않았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말이다! 짐은 담덕을 비롯한 저 고구려 놈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지금 당장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하거라. 1년을 넘기지 않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니 모두